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2023년이죠. 첫 편집자 회의를 녹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주제는 조금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퇴사 관련이 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가장 오래된 편집자 두 분으로서 이 와빌리지 또 와나나 편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나나 유튜브 개국공식으로 일하고 있는 마로군이라고 합니다. 현성님. 반갑습니다. 현성님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 사람들에게 좀 모를 수 있으니까 혹시 대표적으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편집하셨던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야, 근데 네 기억함? 네가 편집한 거? 잘 나온 거요. 편집한 걸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넘어가도록 하죠. 불만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와동부로 있으면서 지금 뭔가 안 좋았던 점이나 뭔가 불만 사항이 있었는지. 저는 최근에 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인 건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개인 사정은 아니고 이제 일함에 있어 불합리함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퇴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점이?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제가 아닌 남성의 생식기를 두 번이나 봤습니다. 오, 좋았겠다. 왜 불만 사항인 거죠? 원호군님이 브라질리언 왁싱을 룰렛으로 걸렸는데 이거를 편집할 사람을 저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6개월 전에도 저를 고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친구가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도 좀 깠던 사람한테 까는 게 좀 덜 민망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로 이제 마로님을 픽했던 걸로 아는데 남자들은 이제 서로 그런 게 있어요. 불알 친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로의 불알을 보일 만큼 친해졌다. 일단 첫째로 저는 원호님의 번호도 모릅니다. 둘째로 저는 원호님하고 현실에서 만난 게 세 번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두 번째 봤을 땐 제가 누군지 못 알아봐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은 알찬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잠시만요. 여기 잠깐 멈출게요. 알찬 관계. 알이 꽉 찼다는 뜻인가? 알이 꽉 찼긴 한데. 가성비 있게 만나지 않았을까? 세 번 만에 불알 까고 친해졌다 하는 거는. 일단 불알을 깐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내가 편집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걸 저한테 맡긴다 했는데 네.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첫 번째 브라질리언 왁싱을 편집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편집 안 했습니다. 그거 그럼 현장님 했나 이거? 아니요. 누가 했죠? 그거 퇴사한 자프쿤이 하고 도망갔는데요. 자프님이 퇴사를 한 이유가 밝혀지는 건가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었죠.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사스트림 언급. 자, 그러면은 원호의 브라질리언 왁싱 룰렛은 사실상 2,000원이거든요 또 그게 걸릴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다음 원호 고추는 마로님이 또 도맡아서 해주시는 걸로. 브라질리언 왁싱을 그러면은 제가 세 번을 편집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세 번 하면은 매번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 이상한 풀숲 보이고 짜파게티도 못 먹겠습니다. 짜파게티는 왜 못 드세요? 원호님 털이 좀 굵으신 편인가? 아니 근데 좀 많긴 하시더라고. 지금 원호가 있는 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원색적인 표현은 잠깐 삼가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진짜 굵은지 안 굵은지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현상님이 맡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진짜 없는데요. 그런 게 있죠. 머슬 메모리. 일단 한번 본 사람이 좀 더 익숙할 것이고 편집하는 그 방향도 익숙하지 않나. 그래도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요? 야이! 저 지금 생각난 건데 지금은 그만두셨던 첫 번째 브라질리언 영상하다를 뚫으셨던 자프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아, 자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것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프님께서는 저희 와동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 재직을 하셨었죠?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다른 데서 일하신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드린 이유가 마로님을 알고 계시죠? 아, 네, 알고 있죠. 원호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전담해서 지금 두 개째 맡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게 된 첫 계기가 원호가 내 첫 번째 브라질리언 왁싱 영상을 마로님이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도 해주시라 해서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오해였고 첫 번째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던 게 자프님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아, 네. 저였죠 그게? 그때 당시의 감상과 지금 와동부에 남아있는 편집자들에게
어떤 팁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 와동부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원오구의 브라질리언 왁싱이 있었는지. 일단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네. 그 뭐 주지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네네. 팁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원오의 첫 번째 고추 영상을 맡으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죠. 거짓말. 원했으면서 그 원오 영상에 대한 그 간단한 감상만 말씀 주시고 혹시 그 통화 종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보니까 탈모 걱정은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성님이 마로님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두 분 좀 그래도 서로 편집하면서 좀 교우관계가 좀 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우관계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야추는 야추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원호가 또 지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마로님이 또 도맡아 하지 않을까라는 룰렛 반띵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접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성님. 현성님께서는 네. 은별이와 교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귀었다고요? 네. 아유 참 웃기네. 저 본인이 방송에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놓고 본인이 다 얘기하고 본인이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가 돼? 우리 서로 좋았잖아. 사랑했잖아. 너도 좋았잖아. 개 같은 년아. 너가 뭘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좀 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개간녀나. 사랑했다. 둘 다 그 은별이 사진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애정의 척도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직 이거는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난 왜지 그럼? 어? 저기 사귀셨나요? 어? 설마 너? 너 언제 사귀었어? 은별이가 죄가 많은 여자네요. 네. 사랑했다. 내가 더 사랑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더 사랑했던 쪽이 은별이의 또 오빠인 원호의 고추 영상을 편집해주는 걸로. 난 걔 싫었어. 나 이제 정리했어. 사진 좀 지웠어 지금. 바지 가랑이 자꾸 제발 사귀어달라고 잠깐 사귀어줬다. 나는 불쌍해서 그냥 봉사활동 시간 채우려고 사귀었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추후 원호 다음 브라질리언 왁싱 영상은 원호와 충분한 상의를 해본 후에 두 분께 제가 지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 없이 진행하는 걸로. 뭐 거절하면 뭐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그럼. 오늘 2023년 10월 26일 2시 반경인데 토론을 해봤는데 꽤나 건실하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고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습니다. 다들 만족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또 어떤 불만 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고, 참고로 이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0월 26일 2시 반 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 미안해.